지금 이제 읍내에서 일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차가 많네. 오늘은 장날도 아닌데 차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지나면서 농사, 다른 집에는 농사를 어떻게 미친나 본 거예요. 또 그쪽도 둘러봤어. 아, 뭐를 심었구나. 그렇게 또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고속도로 연결되는 큰 도로고, 여기는 이제 국도예요, 국도. 이런 데 보겠죠. 옛날에 국도, 국도로 갈 때는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지금 못 심었네요, 여기는. 못 심었죠? 이렇게 밭이나 멋있는 곳이 보이니까 상태를 보는 거지. 아, 지금 멋있는 시기구나. 또 우리 뭐 마늘 뽑을 시기인지 양파 뽑을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그 저 베란다 텃밭일기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 영농일기를 써놓으니까 작년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언제쯤 추수했나, 이렇게 추수했나, 그런 것들을 보죠. 마을 주민 구간이래. 어? 주의 구간. 마을 주민 주의 구간. 속도 줄이라서 그렇지. 노인보호 구역은 아니야. 이거 봐도 돼?